세계 한인의 날을 맞아 전 세계 750만 동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갑자기 웬 축하냐고요? 10월은 해외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들의 생일이 있는 날인데요. 이름하여 세계 한인의 날. 그 의미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세계 한인의 날은 말 그대로 전 세계 180개 나라 750만 명에 달하는 우리 동포의 존재와 중요성을 국민께 알리고 동포들이 한민족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정한 기념일인데요. 지난 2007년부터 매년 10월 5일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해서 기념해 오고 있습니다. 해마다 10월 5일을 전후해서 다양한 재외동포 행사가 열리는데요. 그렇다면 왜 10월 5일일까요? 당시 외교부에서는 기념일 제정을 위한 설문을 진행했는데 날짜를 미주 한인 기념일인 1월 13일로 하자. 아니다. 동포 재단 창립일인 10월 30일로 하자. 아니야. 구한말 이민청 격인 수민원 설치일로 하자. 등등 여러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 의견 속에서 정부는 국내적 분위기를 고려해서 개천절과 한글날이 있는 10월 5일을 기념일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재외동포, 해외동포 어떤 말이 맞을까요? 둘 다 외국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다라는 의미로 큰 차이는 없는데요. 정부의 공식 호칭은 재외동포입니다. 사전적 의미를 보면 재외동포는 한국 국적을 가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모두를 포함하고 있고요. 해외동포는 외국으로 건너가서 외국 국민으로 살고 있는 한민족이라는 의미로 재외동포가 좀 더 넓은 의미죠. 10월 5일 하루만이 아니라 개천절부터 한글날까지는 재외동포 주간이기도 한데요.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이어 올해도 쉽게 한국을 방문하기는 어렵지만 어디 있든 우리는 하나, 동포 여러분께 축하와 응원의 마음 가득 전해드립니다.